어, 무기다. 제발 좋은 거 유탄 발사기. 아! 끝났어요, 게임. 무제한 탄창의 이조합은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몰라 슈퍼미니 BPM입니다. 유튜브에 이미 BPM 영상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완전 1회차, 완전 처음 플레이한 영상이어서 많이 엉성하고 우리 장작분들이 보시기에 좀 많이 불편해 하셨다고 그래요.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빠른 편집을 위해서 끊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하드 난이도로 제대로 된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드 난이도로 도전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이게 로그라이크라서 막 100% 깰 수 있다. 나는 쌉고수니까 이렇게 장담은 못해요. 아이템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약간 공략하듯이 최대한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 편집자님은 이거 풀 영상으로 왜 이렇게 총이 안 나와? 풀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지?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총이 안 나갑니다. 방금처럼 다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하면은 제 첫 회차 영상을 보고 와주시기 바래요. 당한 것 같은데? 말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진다. 그동안은 말을 안 하면서 했었는데 모든 액션이 다 리듬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 황금 상자는 열쇠를 사용해서 열 수 있는데 일정 확률로 장착 아이템을 주죠. 방금은 크리티컬 대폭 증가였습니다. 와, 하드 개오반데? 나 하드 어떻게 깼냐? 좀 손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Don't even worry about it. 될 때까지 해야지 뭐. 하드 난이도는 애들의 체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물량이 개 오지게 많아져요. 이게 난이도가 이지랑 하드밖에 없는데 그냥 이지가 하드고 하드가 크레이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로그라이크류 게임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그나마 이게 가장 첫 번째 캐릭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밸런스가 제일 잘 잡혀있어서 다른 캐릭터들은 좀 이제 특징이 있어요 각각. HP는 하나도 없는데 방어망으로만 돼있다던가. 스트리머와 2년간 동거 해온 걸 알려주세요. 헤레크시 25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지? 아, 폭발하는 구체를 던진다. 안 나갔네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총인데 사거리가 있어요. 특히 이 총은 사거리가 진짜 짧은데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 멀리 있는 애를 이렇게 쏴도 안 받습니다.
그래도 오버워치도 사거리가 있다고? 에? 그래? 오버워치 사거리 없지 않아? 대신에 멀어지면 딜이 덜 박히겠지. 그리고 이제 각 맵마다 가끔 랜덤한 확률로 이런 석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1원을 받치면은 능력치가 올라가요. 능력치의 종류는 이동속도, 데미지, 명중률, 사정거리, 그리고 운, 그리고 스킬 데미지 증가 이런게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주문서를 얻으실 수 있어요. 주문서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저 방금 잘못 썼네요. 스킬 앨리스 터치 밑에 힐이라고 적혀있죠? 네, 이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HP를 25 회복시켜줍니다. 참고로 막 쓸 때마다 막 바로바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번 쓰면은 또 일정 몹들을 잡아야 돼요. 반지랑 방패를 파는데 이거 탄창 무제한이고 이거는 이제 롤의 스태틱 단검 아시죠? 주변에 가까운 적들이 있으면은 연쇄 데미지. 일단은 탄창 무제한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 참고로 맨 처음 하실 때는 상점의 목록이 저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거 플레이하면 할수록 목록이 늘어나거든요. 자, 여기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의 황금방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자. 근데 무조건 열쇠가 들어요. 데미지 반사. 데미지 반사라는 게 나도 데미지 안 입고 내가 맞을 때마다 상대방이 데미지를 입는다 이게 아니라 나도 데미지 입고 쟤도 데미지 입는다야. 알겠지? 여긴 은행입니다. 제가 돈을 전판에 넣어두면은 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약간 바인딩 오브 아이작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바로바로 이해되실 시스템일 겁니다. 상점에 있는 병아리 닭이냐고요? 병아리예요. 몰라요. 야, 이렇게 생긴 동물이 어딨어 세상에. 무제한 탄창 구매하고. 병아리 죽일 수 있냐고? 아, 안타깝게도 맞지 않습니다. 쏴도 무반응이에요. 나중에 구현되지 않을까? 원래 상점 주인이랑 싸워서 모든 아이템 탈취하는 게 공룰인데. 장전도 원래 리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장전이 필요 없죠. 탄창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무기를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무제한 탄창이 엄청 유용해질 수도, 완전 무의미한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운이 좋네요. 굉장히 낮은 확률로 나오는 반짝이방. 제가 원하는 부위의 아이템을 딱 하나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이제 탄을 쏠 때마다 주변에 불덩어리들을 내뿜는 솔라 방패. 낮은 HP의 적을 한 번에 죽이는 아이템이랑 오토 에임이 있네요. 오토 에임은 이제 에임 범위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냥 대충 쏘면 다 맞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끌리는 거는 일단 제가 방패를 끼고 있잖아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 이걸 포기하고 이걸 끼고 싶진 않고 후구도 크릿? 이거 데미지 반사네요. 아, 솔직히 쓸모없어요. 오토 에임 아니면은 나는 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예능으로 가고자 방송이잖아요. 나는 걸로 가겠습니다. 점프 무제한이에요. 계속 누를 수 있어요. 석상들이 꽤 잘 숨겨져 있으니까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능력치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지나치면 되게 손해가 커요. 가자 보스죠. 이 친구는 사신같이 생겼는데 호구예요. 점프해줍니다. 이때 왼쪽으로 피했다가 오른쪽으로 피했다가
벌써 죽었네? 하드 난이도 맞아? 보스가 그로기 상태에 빠지면은 이렇게 때릴 때마다 음악이 나오고 음악이 다 완료되면 죽습니다. 반드시 열쇠를 떨구고요. 나중에 보스 공략 패턴 뭐 이런 거 따로 정리해서 영상 올릴게요. 일단은 엔딩 보는 걸 목표로 갑시다. 일단 무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무기 상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전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두자고. 아유 얘가 나왔네. 아유 힘들어. 피가 많아. 하드에서는 이지 난이도에서는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은 아니고 후반에 나오는 애들이 초반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FPS 게임은 원래 기본적으로 점프를 하면 에임이 흔들려서 잘 점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에임이 그대로거든요. 이건 뭐예요? 처음 보는 아이템이 있네?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나봐요. 이거 관통샷이고. 이거 끌린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나봐. 나중에 한번 사볼게요. 이 게임에서는 점프를 진짜 자주자주 해야 돼요. 포션이 잘 나와? 평생 나오지도 않는데. 자, 얘는 이제 피를 한 칸 달고 여기 있는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량의 코인이네요. 최소 두 개 이상 들어있으니까 7원을 만들 수 있겠군요. 4원을 얻었고 파인드 모어 골드를 사봅시다. 아마 그러면 이제 날지 못할 거예요. 이게 팔찌잖아, 그치? 일단 돈을 많이 모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와, 4개월. 돈을 먹으면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똑같은데? 그냥 좀 드랍률이 높아진다는 건가?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아니 저길 어떻게 가?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쪽에 뭐가 있으면 갈 수 있게 지형이 약간 바뀌어요. 뭐 여기가 이렇게 벽돌이 살짝 튀어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간 나올 겁니다. 여기 무기 상점이 있네요? 무기를 좀 봅시다. 이게 제 전용 무기거든요? 유탄 발사기인데 지금 판에서 30원을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모르겠다. 일단 돈을 최대한 모아보겠습니다. 다른 변전 돌면서 아직 방을 많이 안 돌아봤잖아요? 오! 맞을 뻔했어. 뭐 확실히 돈이 좀 잘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석장에는 거의 무조건 진짜 돈이 막 1원, 2원 급할 때 빼고는 무조건 바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관통샷이네요? 필요 없어. 아우 힘들어. 야 그래도 돈이 좀 잘 모인다.
아, 하드 난이도 확실히 어렵네요. 완전 후반에, 이지 난이도에선 완전 후반에나 나오는 메카닉이 벌써 나오고 있네. 자, 이건 악마상인데 열쇠를 얼마나 받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최대 3개까지 받치면은 이제 아이템을 줘요. 주문서를 주거든요, 주문서. 일단 힐 쓰고. 힐이라는 좋은 수단이 있었는데 왜 안 썼지? 아, 왜 때려. 아, 움직이면서 썼어. 코인 20개. 하, 혹시 모자른데? 10개나 모자라, 10개나. 하, 잘 가라, 유탄. 다음에 연이 있겠지. 자, 일단은 샷건으로 가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샷건인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한번 쏠 때마다 쏘고 장전, 쏘고 장전 이렇게 됩니다. 쏘는 키를 이렇게 누르고 한번 더 누르면 장전을 해요. 얘는 쏜 만큼 다시 장전을 해야 됩니다. 탄창이 무제한이니까 지금 제가 산 무기보다 얘가 더 유용할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데미지 없어 사실. 내가 왜 돈을 모아두냐면 지금 피가 별로 없어서 상점에 가서 HP를 좀 사려고 합니다. 요고 구. 이번 보스전이 약간 무서워서. 아! 포션이 있었는데 나 바본가? 뭐죠? What? What? 방금 뭐였죠? 돌마무! 버그인가?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다시 가겠습니다. 뭐지? 아,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뭐지? 보스들 데미지가 늘어나진 않을 텐데, 하더라고. 석상이 있나 한번 쑥 둘러보고. 없구요. 자, 이 주사위는 능력치를, 무작위의 능력치를 1에서 6 사이로 올려줍니다. 이제 오늘 시험해보도록 하죠. 짠. 오, 운이 4 올라갔네요. 아, 근데 아까 진짜 한 방은 너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왜 죽었지? 열쇠가 없어요. 포션이 나왔네요. 무기 상점이 나왔네요.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아니 왜 넌 맨날 30원이야. 아, 다 애매한 종이네요. 이거는 강한 애한텐 강하고 약한 애한텐 드럽게 약한 총입니다. 보스 전용 총이요. 일단 데미지 좀 받자고. 하와왕 21개월 이라는 것이에요. 스피드업?
이 상자는 악마 상자입니다. 그냥 셋 중에 둘은 몹이고 하나는 좋은 거예요. 열쇠가 총 3개 들어요. 다 열려면. 마침 열쇠를 하나 먹었는데 제 운을 시험해보지 않겠습니다. 미친 짓이죠?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박쥐가 진짜 개 미친듯이 짜증나서 싸대기를 5만대 갈기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에임에 닿으면은 좌우로 흔들거리거든요, 박쥐들이. 크리티컬 대폭 증가? 아까 먹었던 저거는. 최대 체력 증가 있네요. 이것도 최대 체력 증가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들은 이제 특수 아이템이라고 좀 비쌉니다. 7원이죠. 이건 4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천사상은 악마상과 반대로 이제 코인을 먹습니다. 최대 5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뭐 하나만 놨는데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동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이 친구 외형이 약간 다르죠, 아까랑. 이제 보스들이 일정 확률로 어떤 특수한 능력치들을 달고 나오는데 외형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 친구의 특성은 체력 2배. 딱 봐도 더 세 보이잖아. 점프. 피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손가락 아파 죽겠어. 따다도 떼도. 가자. 세계로 미래로. 아, 로딩 속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600만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저런 애들은 멀리서 공격을 하는데 나는 사거리가 안 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다가가면서 얘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지. 올라오지도 못하네, 우매한 것들. 웬만하면은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쏘지 마세요, 절대. 제 굉장히 안 좋은 버릇 중 하나인데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애들이 막 가까이 다가올 때 소리도 많이 안 들려서. 뭐냐, 스피더. 이게 가끔 능력치 증가가 나올 때도 있어요. 아이템이. 저거 업글 아니냐고? 뭐? 내가 석상을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어. 업글 여기 있네. 계단 밑에 있었다고. 아, 이거 악마상입니다, 악마상. 악마상이랑 일반 업그레이드 석상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보스 방에는 무섭다. 안돼 가야지. 그리고 각 맵마다 테마가 있는데 여기는 어두운 맵이네요. 다크 아스가르드라고 써있죠. 그래서 매우 빡치게도 안그래도 눈앞이 뒤지겠는데 어두워서 더 눈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위에 뭐가 있나요? 잘 안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못보던 지형이 생겼죠. 이 다리 이상한게 생겼잖아요. 여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아우! 떨어지고요. 그치? 하하 됐어. 올라왔어.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석상이 있네요. 이렇게 지형이 조금씩 변해있으면은 아 저기 위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체력 증가랑 그 이제 회복 효과 증가에 포션 같은 거 먹었을 때 피가 두 배로 차는 거. 그리고 이거는 마법서 그 마법력 증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최대 체력 올릴 거 같습니다. 개 많이 나오는 거 보여? 이게 하드 난이도라는 거란다 얘들아. 나 하드 어떻게 깼는지 기억도 안 나. 아! 이런 미친. 타이어볼! 제가 총 이외에 다른 스킬들 쓰는 거는 숙련도가 좀 낮습니다. 체력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데미지 업하고. 아, 무기 바꾸고 싶다. 이러다가 BPM 고인물 되셔서 스피드런 찍을 실력까지 향상되실 듯합니다. 아, 지금도 그렇게 나쁜 실력은 아니야. 나름 고인물이라고 BPM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우 아이템 잘 나와요. 벌써 20원 모았네. 이건 자판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일정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죠. 넣어볼까요? 아니야. 오늘 티클 모아서 태산이라고 했어. 도박에 상진하지 말자. 돈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상점에 가서 회복 효과 증가를 사고 여기에서 이제 커다란 포션 하나를 딱 사면 피가 100이 뿌았다! 지렸죠? 마법서 뭐 있는지 한번 보자. 아우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보여. 문 열어. 이게 뭔데? 디스카운트 샵 아이템스. 이거 지니고 있으면 할인되나봐. 가자 가자. 이럴 땐 기둥 뒤에서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아유, 솔직히 투명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피도 그대로고 데미지도 그대로라 엉덩이. 스피드 업. 아우 눈 뽑히겠다. 빨리 다음 맵으로 넘어가자. 벤하임. 평범한 벤하임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제가 무기를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어질 텐데. 잣된 것 같아요. 잡몹들 특징까지 다 설명해주면서 해야되냐? 나 지금 너무 빡집중이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아까 방금방에서 이게 크리티컬 대폭 증가였거든요. 제 그 투구가 이걸로 바꾸면은 스피드가 초고속으로 됩니다. 아, 이걸로 그냥 빠르게 뛰어댕기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석상인 줄 알았네. 석상은 한 맵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빡세다. 야, 총 빨리 바꾸자, 제발. 아, 무기 상점 여기 있네. 아, 뭐든 좋아. 일단 좋은 거 안 먹어라. 아, 이거밖에 살 수가 없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이걸 사야 되는데 이게 그나마 괜찮거든? 이건 바꿀 이유가 없고. 아, 돌겠다. 돈 주세요, 돈. 얘는 중간 보스급의 몬스터인데 피가 엄청 많고 패턴은 알면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방금 다 보셨죠? 점프해야 될 때 점프하고 공격할 때 옆으로 피하고. 와, 진짜 나 기본 무기로 여기까지 온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내가 자랑스러워. 대견해. 멋져. 플레임 짱짱맨. 야, 15원 모았다. 이제 빨리 가서 무기를 바꿉시다. 와,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거는. 자, 이 무기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발총입니다. 세 발이 점사되고 두 번으로 장전이 돼요. 이 메카닉은 세 갈래로 공격을 하는데 데미지가 일정 조금만 들어가면은 바로 저렇게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굉장히 성가십니다. 지금 저런 곳에 절대 갈 수 없는 위치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저희가 장갑을 먹어서 막 계속 날았었잖아요. 뭐 그런 걸로밖에 먹을 수가 없고요. 도전방은 제가 지금 스펙이 너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고,
저 위쪽에 저 있죠. 저거 건방. 저게 보전방이거든요. 챌린지로. 이런 장소들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위에 아무것도 없나 봐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요 지금. 원래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발판이 없네요.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보자. 올라왔어! 자, 뭐가 있을까? 아, 돼지거리. 아무것도 없죠? 일단 보스부터 죽입시다. 세 번째 3탄 보스는 굉장히 쉽습니다. 애가 좀 뚱뚱해서 플레임 닮았는데 이 마법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데미지 안 입어요. 나머지는 전체 방역 범위. 벌써 죽었네요. 무기를 바꿔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 데미지가 조금 높아. 초반 치고는 아까 데미지 석상을 꽤 많이 만나서. 자, 사거리 증가 아이템 먹었고요. 돈이 조금 있으니까 천사상에 돈을 바쳐보겠습니다. 제발 1원으로 좋은 거 내려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드려요. 아, 좀 비싸게 보시네. 오케이, 3원. 오, 오케이. 쿨다운 모든 행동들이 반박자 더 짧아집니다. 뭐 팔아요? 스태틱이랑 리플렉트 데미지 필요없고 다 필요없고 오케이 버지네.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로 갑시다. 베나임2 바로 상점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필요한거 있으면 이제 할인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이 두 개를 삽시다. 이 두 개를. 이거는 이제 쏘면은 상대가 느려지는 효과고요. 슬로우. 이거는 맞추면은 폭발 데미지를 주는데 이런 잔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짜잘이 무기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폭발 데미지가 따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 대를 때리면은 폭발 데미지가 세 번 빠바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딜 폭이 엄청나겠는데? 제가 지금 투구로 이동 속도 대폭 증가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이동 속도는 느려질 거지만 데미지 그렇게 미친 듯이 늘겠죠. 그리고 동시에 슬로우. 이제 더 안 맞으면 되잖아. 아, 나 상점 이거 사야 돼. 와, 이거 할인이 됐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4원을 날려버렸네요. 7원이었는데 3원으로 낮아졌죠. 하고 최대 체력 증가. 와, 2원으로 줄었네. 대박. 제가 스펠 쓰는 거에 좀 안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자, 이제 폭발 데미지 가지고 한번 싸울까? 와우. 그냥 다 한 방이네. 이재미 좋다고? 마음껏 느껴. 원래 이거 그금 즐기면서 하는 게임이야. 와, 중간 보스도 그냥 순삭이구만. 보스 만나면 일단 보스부터 조지고 생각합시다. 우리
아씨 뒤에 벌레 있어. 명중률 증가. 황금방이네. 제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크리티컬 히트 100%. 도끼 던지는 애들 있죠? 약간 주술사같이 생긴 애들. 쟤네들은 데미지를 애매하게 입으면은 무적 버프를 버는데요. 그 시간 동안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딜로 주문을 외우기 전에 바로 아! 죽여버리는 게 좋아요. 아, 이동 속도가 느려지니까 적응이 안 되네. 회복 아이템이 없어. 여기 발판이 생겼죠?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왜 이렇게 올라가노?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아악! 아 저 위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발 회복 포션. 응, 돈이야. 하, 미치겠네. 상점을 들러서 피 회복을 다시 하고 돌아오죠. 딜은 확실히 괜찮은데 너무 아프다. 스피드업. 다음 방도 일단 좀 더 돌아볼까? 이제 보스방이네요. 여기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선사님 제발 아이템 회복. 이게 뭐야. 아 쓰레기가 나왔네. 상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안돼요. 못게 못게요. 네번째 보스가 제일 빡세거든요. 아 근데 지금 내가 데미지가 높아서 저 녀석이 뭐 공격을 하기 전에 제가 손삭을 할 수도 있는데 하드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 쟤네가 특수한 능력을 갖고 갑자기 피통 피펑이 돼서 보스가 나타나면은 답이 없습니다. 바꿔 뒤져야 돼. 어차피 할인도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걸로 교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사서 피를 뿌아뿌아 태워버리고 이걸로 다시 갈아타. 그냥 회복효과 증가로 가자. 슬로우 뭐, 무슨 필요야. 아니야 근데 보스전에선 필요해. 보스도 슬로우 걸린단 말이야. 헬로우. 아, 나 아까 왜 죽었는지 알겠다.
아, 이번에 특수 능력이 데미지 반사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때리면 때린 만큼 얘가 나를 공격을 하는데 걔도 똑같은 특성이었던 거야. 내가 가까이 가서 샷건을 갈기니까 샷건 맞은 만큼 나한테 공격이 날라왔겠지. 가까이 붙어서 공격을 했으니. 그래서 죽었죠. 와, 이번에도 그냥 바로 게임 오버 될 뻔했네요. 아, 앞으로는 붙어서 딜 못 넣겠다, 야. 탄창 1 증가. 이렇게 연사력이 높은 애들한테는 큰 특징 없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무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꿀 텐데. 그럼 연대 올라가. 피가 너무 많이 달았다. 여기가 어디야? 스발탈프헤임. 나 여기 맵 이름 어떻게 읽는 건지 나 지금도 궁금해. 모르겠어. 와, 잠시만요! 아, 이게 하드의 가장 큰 복병이 누구냐면 방패병이야. 아까부터 계속 나오기는 했었거든? 아, 방패병은 제가 이동하는 경로를 이렇게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쏘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탄창으로. 또 걔는 절대 원킬이 안 돼요. 걔가 세 번을 딱딱딱 쏘고 이제 멈출 때가 있는데 그때 빠르게 뒤돌아서 방패 뒤를 때려야 죽는 애거든. 아, 근데 쟤한테 방금 두 대 맞았어. 상점의 운을 띄워서. 상점이 아니라 자판기. 나 지금 운이 꽤 높단 말이야. 좋은 걸 줄 거야. 열쇠만 그렇게 많이 나오네. 이 정도면 됐다, 그니? 이 정도면 선방했어. 아! 아이씨, 이걸 맞네. 아, 너무 아파, 메카닉들. 맞아, 안 맞아. 사거리가 안 닿아. 아, 개얄미워. 진짜 개 때리고 싶네. 사거리가 안 닿아. 아, 저 씨. 아, 왜 뒤에서 깔짝대지? 눌러. 와, 피 찼다. 석상타이 없네. 바로 보스방이네. 어떻게 할까? 일단 보스방 죽이고 생각하자. 딜 괜찮네요.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준수한 데미지야. 말파이트한테 이렇게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거면. 빰. 데미지 증가. 아주 좋군요. 방어모드 풀어이! 점점 말이 없어지는 플레이. 빡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와, 컴퓨터 바꾸기 전에는 이 맵에서 좀 렉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방금 중앙에 있던 미노타우루스 같이 생긴 애 있죠? 걔는 이제 뒤쪽에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을 때려야 돼요. 앞에서 들러와봤자 아무 의미 없고. 무기 상점이잖아. 제발 좋은 무기. 아, 너무 애매한데. 레이저포가 있네요. 좀 매력적이긴 한데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이게 사거리 짧고. 아, 아니야. 차라리 지금 템 조합에서는 이 내가 지금 끼고 있는 무기가 훨씬 나아. 야, 방금 레이저포를 샀으면 저 메카닉들 한 방에 죽일 수 있었거든. 짤딜에서 메카닉 잡는데 되게 어렵네. 뭐야 이거. 아, 이거 상대방 맞출 때마다 전멸이거든요. 전멸이 막 풀처럼 엄청난 거리를 전멸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샥샥샥 이렇게 피해져요. 내가 지금 신발이 뭐지? 크리티컬이구나. 이걸로 해보자. 이걸로 쏘면은 옆으로 엄청 빠르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3점도 한번 가보고. 이거는 이제 3단 점프. 원래 기본적으로 2단 점프가 가능한데 이거를 깨면 3단 점프가 돼요. 데미지 증가가 있네요. 할인하고 최대 HP 증가, 체력 구매 2번 빡빡. 데미지 증가하고. 안녕히 계세요. 내가 보여줄게. 옆으로 샥샥샥 피해지는 거. 이거 봐, 이 방패병, 이 개쓰레기 같은 놈. 옆으로 슉슉 피해지는 거 느껴져요? 크리티컬. 솔직히 저 쿨다운 평소에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 무기에는 별로예요. 왜냐면은 이게 안 그래도 반박자에 쏘거든요, 이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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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제대로 쿨다운을 활용하려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써야 돼요. 손가락이 개 부러집니다. 진짜 죽네, 아파요. 그냥 차라리 크리티컬이 난 것 같아. 황금방. 어, 능력치 뭐 증가할까요? 명중률 1 증가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인딩 오브 아이작의 악마방이랑 비슷해요. 딱 들어갈 때 데미지 25 입고 저기에 들어가서 상자 하나 열고. 어디서 지금 궁금한데 진짜. 아, 사거리 증가. 나 나쁘지 않아요. 나 지금 사거리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25가 아니라 12가 나네요. 나오면서 또 13 달고 총 합쳐서 25. 아, 다음 스테이지가 진짜 헤비인데. 일단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딜이 겁나 부족해. 딜이 겁나 세거나 탱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아니야 지금. 탱도 아니고 딜도 부족해요. 하드 난이도의 용을 잡기엔 너무 약합니다. 이 최종 보스가 용이거든요. 오른쪽 위에 마지막 스테이지 용 머리 보이죠? 아, 방패병 쟤 또 난리쳐. 무빙이다 이 자식아. 아, 뭐야, 뒤에 나 뭐 있어 또. 어? 아, 나 뒤통수 계속 쳐맞고 있었어. 잠시만요, 나 죽겠는데?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와, 큰일 났다. 나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더블샷. 애매한데. 총 6발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딜뻥은 되겠네요. 장전을 더 자주 해야 되겠지만. 슬로우보다는 지금 딜뻥이 더 중요하니까. 디펜스 아니야? 아, 제발! 보였는데! 탄이 날라오는 게 보였는데, 그 0.1초간 고민하다가! 하... 엔딩 보기 참 힘들다. 가자! 와, 좋은 것들이 잔뜩 있네. 여기에서 무기 대박 거 나오면은 이제 게임 끝나요. 졸라 애매한 게 나오네. 그래, 이걸로 가자. 나쁘지 않은 조합이다. 이게 이제 약한 자들한텐 약하고 강한 자들한텐 강한 샷건이에요. 보스전에 딜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거기에 무제한 탄환 방패를 들고 최대 체력을 증가시킨 다음에 돈 되게 알차게 잘 썼다. 방을 아직도 다 안 돌았어? 아, 보스부터 죽이고. 아, 맞다, 탄창 무제한이지. 얘가 체력 증가 타입의 보스거든요? 1탄 보스가 지금 몸집이 굉장히 커요. 피가 엄청 많아서 한참 걸려야 되는 앤데 딜이 워낙 세다 보니까 금방 잡았습니다. 역시 보스 전용 총.
야 이거 가끔씩 무빙이 이상하게 쳐진다. 왜 이러지? 와 근데 방 진짜 많네요. 봤어? 중간 모습? 길 업그레이드 세 칸 했네. 그래도 많이 했구나. 어쨌든 총알도 무제한이고 하니까 이 총으로 계속 가보자고. 나쁘지 않아 지금. 상 없지. 따라 보스전 바로 죽입시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으악! 와 잡았다. 와 놀래라. 어떻게 두 마리야?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짠가? 아니면은 피통이 두 배고 진짜 두 마리인가? 아 저런 패턴의 보스는 또 처음 봤네요. 신기한 장면을 보았어. 너무 강해 보여서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도전! 아까 동전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착각인가? 아, 박쥐 자식 두 마리, 두 대나 맞췄어. 착지할 때 폭발.
어? 무기다. 제발 좋은 거 유탄 발사기! 아! 끝났어요, 게임. 무제한 탄창의 이조화합은 절대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겠어. 크리티컬 대폭 증가. 데미지까지 뻥튀기. 미쳤어요, 미쳤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진짜 핵이, 핵급이야, 이거. 라이브러리도 잠깐 가봅시다. 책 뭐지? 메가샷? 메가샷은 뭔지 모르겠다, 이거. 이것도 딜뻥인가? 아이고 행복하다! 가자! 와, 나 이 조합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딱 나오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건. 루루루루루루. 아무것도 필요 없어. 데미지 업. 아, 보스방 빨리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격하게 보스를 조지고 싶은 건 처음이야. 와! 이 메가샷은 뭘까요? 한번 써보자. 와, 방 뭐예요? 방 메가샷 쓴 건데, 별로 안 좋네. 따발총이 훨씬 좋은데? 잘 가시고. 도전 2레벨 클리어? 아, 개껌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도전방이 없네요. 이따가 도전방 찾게 되면은 갈게요. 아, 로봇 성가쇼. 저 무적이 좀 성가시네요. 무적인 애들은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래도 아무리 빨리 쏜다고 해도 짤딜이니까 딜을 극한까지 올리던가 해야 돼. 스피드업 좋아. 마인드 플라이, 플레이. 이거 가까이 붙으면 이제 근접 딜 주는 거고, 이거는 목숨 하나 더 있는 거. 둘 다 필요 없죠?
또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이 스펙으로 3단계는 좀 무리예요. 2단계도 솔직히 긴가민가 하거든. 도전방이 너무 빡세. 2단계부터가 난이도가 진짜 개 미쳐가지고. 아닌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자만하지 마. 이거 언제 또 훅 갈지 모른다. 쏘면 슬로우. 거기에, 아, 이 방을 갈까 말까. 그냥 가지 말자. 야, 지금 딜은 초극딜인데, 아, 피가 너무 없어. 이게 피흡이 있으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진짜로. 피흠만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방패병이 지금 제일 문제야. 방패병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직. 오, 얘. 뭐냐? 잘 가시고. 뭐야 이거? 어우, 눈이 좀 아프다, 야, 이거. 아, 눈이 좀 아픈데? 왜 다섯 개를 다 넣었는데 사거리 증가? 어, 이거 사거리 안 그래도 좀 긴 편인데 더 길어지면 좋지. 오, 이거 약간 뒤로 밀리거든요, 쏘고 있으면? 뒤로 안 밀리네? 아, 근데 이거 점프하고 하면은 채공이 느려요. 느리게 떨어져. 이게 일반적인 속도거든? 우! 아이, 개꿀잼 됐어, 진짜 게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번 판? 딜만 어떻게 좀 하면. Increase damage with perfect rhythm. 완벽한 타이밍에 쏘면은 데미지가 대폭 증가인데. 이게 지금 탄창이 무제한 판정이어서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크리티컬 증가가 난 것 같아. 자, 보스 조지러 갑시다. 뭘 고민해요. 잘 가고. 와, 데미지요. 어, 유일한 단점을 찾았어요. 이거 회피하면 총이 끊겨요. 솔직히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회피할 일이 뭐가 있어. 애들이 다 보이자마자 뒤지는데. 최대 체력 증가. 피 한 칸 깎이고. 다시 채웠죠? 봉쇄주? 뭐라는 거야?
불피됐죠? 좀 필요 없고. 자, 바로 다음. 이제 스바타프 헤임 갈 거예요. 스발타프 헤임이었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가는데, 이 무기와 함께라면 전혀 두려울 게 없죠. 지금 이게 무적 판정이라서 안 죽는 거예요. 어, 이거 과열되니까 딜이 더 세진다. 연사를 할 때가 딜이 더 세지네. 와, 저거리가 맞아. 여러분, 아, 이게 이제 거의 웬만한 맵 끝까지 다 맞네요. 사거리가 짧으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가까이 가야 되니까. 아, 근데 이 정도 거리면 거의 그냥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메카닉이 제일 문제네. 메카닉 안 죽어! 메카닉이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안 죽어요.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나와? 먹었나? 뭐지? 아이템이 흩뿌려져서 나왔어. 뭐지? 도전 2레벨, 도전! 가자! 아, 좀 빡셀 것 같은데? 일어나, 임마. 자, 2단계! 와, 얘는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잡았다. 쟤네 방패 던지는 속도가 개빠르거든. 와, 클리어했다. 3단계 고? 3단계 쌉 가능인데? 미션 없습니까? 미션? 어, 이런때 수금 좀 해야지. 어, 약간 흥분되는걸? 2레벨 받고 3레벨 가면 더블! 야, 방금 뭔가 보스, 준보스급의 몬스터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죽었어. 미션 성공. 아, 깔끔했다. 3단계 보상은 니게이트 퍼스트 애니미 어택.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다. 지렸다. 이거 진짜 피흠 나오면 게임 그냥 끝나요. 무조건 깰 수밖에 없어요. 자, 능력치 증가. 뭐가 올랐는지는 몰라요. 어, 근데 데미지 진짜 많이 올랐다. 3레벨 깔끔했어요. 더블 기억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야 뭐 스치면 죽는데? 아! 너 어떻게 왔노? 아, 이렇게 실수로 한 대 맞으면 안 돼. 지금 피흡이 안 돼가지고. 조심조심. 아, 스피드 대폭 증가.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거 상위 버전이에요? 개빨라져요, 이러면. 템 다 쓰레기고 데미지요. 아, 저 메카닉이랑 방패병들만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피 차는 방법이랑 일단 보스부터 잡고 생각하자.
아 귀엽다. 깨고고고고고. 알파이트 순삭했고요. 너무 많은데? 으아 으아 잠시만요 이거 애들 너무 많은데요? 와 죽을 뻔했다. 아 애들 너무 많이 나와. 아 피가 점점 나는데 이거 우리 상점 아직 안 만났죠. 아, 애들이 점점 물량전이 돼가지고. 어, 피 채웠다. 헐, 헐, 헐! 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진짜. 딜은 정말 좋은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 최대 체력 증가. 자, 스탯 뭐가 올라갈까? 짠. 와, 명중률 1 올라갔어. 아, 빠듯한데? 피읍템이 나와야 돼. 스트라이크 투 더 빛. 이거, 신발, 옵션이 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진짜 모르겠어. 잘 가시고요. 이거 지금 보니까 몰랐는데 헤드샷 날리니까 딜이 더 들어가네. 보스들 헤드샷 날리면 딜이 더 박혀요, 여러분. 효과음이 달라요. 띠디디디디딩 하는 소리가 들려. 오늘 알게 되는 사실이 굉장히 많군요. 스발탈프헤임 2. 여기서부터는 불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불바닥이 진짜 많아서. 아, 또 시작하자마자 메카닉이네. 데미지 풀, 거의 풀 스택이다. 제발 피읍, 피읍 나와라, 피읍. 아직 사거리가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안 닿네요. 피읍 안 나오나? 제발.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내가 이동 속도가 개빠르다는 거야. 애들이 맞추기가 힘들어, 나를. 와, 데미지 풀스택. 일단 보스는 순삭이거든요. 이 총수
하다가 간밤 인성발작 일으킬 듯. 나 한 대 맞았냐? 데미지 풀스택인데 이거 왜 나오는 거야? 하드 엔딩 보면 가져가라고요? 와, 이 미션 뭡니까? 와, 진짜 꼭 깨야 되겠다. 이거 부담 완전 미쳤다. 제발 실수하지 않기를. 보스 잡았고. 채팅에 정보가 많이 적혀있는데 봐달라고? 아, 미안. 내가 너무 지금 빡 집중해가지고. 나 지금 실수하면 훅 가요. 피가 별로 없어서. 차라리 주문서가 힐이 나왔으면 또 모를까. 와, 피해복 이렇게 반가울 수가. 사거리 증가. 어, 개먹누 먹었다. 포션 좋아! 악마상인데 열쇠를 바치면은 주문서를 줘요. 지금 열쇠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 3개까지 먹거든요, 이 친구가. 아씨, 먹을 거 다 먹네. 모든 적들에게 데미지. 멋있으니까 좀 보여줄게. 와,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게. 아까 그 신발이 날파리 잡아준대? 그렇구만. 제발 피흡! 쉣! 체력이 낮은 애들 마무리 시켜주는 신발이에요. 이동속도 증가가 훨씬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안 맞는 게 중요하니까. 상점에 돈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은행이거든요? 좀 저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죽었을 때 또 은행을 와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어요. 아우, 야, 이거 점프하면서 쏘니까 채공 시간이 길어져서 컨트롤이 안 돼. 나 왜 맞았어? 제발, 난 지금 한 대도 너무 아까운 상황이야. 아, 제발 피흐 장비 나와라. 아, 나 열쇠가 없네. 아, 너무 많이 썼다. 뭐야? 제발 퀘스트 레이닝 코인? 아, 이 돈 싸지르는 거네, 이거. 플렉스 해버리는. 잘 가시고요. 아싸, 포션. 오오오, 뒤질 뻔했네. 와, 와, 명중률 증가. 아, 점프 3번 빡빡빡. 의미 없고요. 야,
아, 나 자꾸 뭐에 맞는 거야? 나 뭐에 맞았지? 너무 아픈데? 돈 뿌리기. 촛촛촛. 피, 피를 달라. 이거 무슨 투구야? 데미지 반사. 순수한 여신. 나 지금 슬로우구나. 아,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피를 보존해야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열쇠도 필요하네. 갑자기 후달리기 시작했다. 아, 이제 이 다음이 헬하임이거든요? 헬하임이 진짜 어려워요. 잡몹들이 완전 다 보스급이어서. 솔직히 드래곤보다 헬하임이 더 어려워. 최종 보스인 드래곤보다. 아, 지금 긴장해서 배 아프다. 아,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 헬하임. 바로 뒤에 상점이 있네요. 들어가서.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클리빙이라는 아이템인데, 이게 뭐냐면 쐈을 때 주변에 그 롤의 스태틱 딴 거 마시죠. 주변에 번개 데미지 자자자자자 하면서 연쇄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몹이 많을 때 좋아요. 어, 이걸로 가자 그냥. 몹이 많고 연사력이 좋을 때 괜찮게 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몹이 많이 붙어있을수록 좋아요. 와, 멀리 있는 거 다 저격으로 잡아버렸어. 꺄오! 아, 여기에서 무의미하게 진짜 피 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나 지금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돈 먹지 말고 그냥 가자. 너무 무섭다. 뭐야, 애들 다 어디 갔어? 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운데? 방금 우드드드 하고 죽었던 애들이 되게 상대하기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막 하늘 계속 날아다니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 방패병 수준으로 명중률이 좋은 애들이에요. 움직임을 예측해서 쏘는 애들. 아, 그래, 진짜 잡기 어려운데 제가 사거리가 엄청 기네요? 사거리 엄청 길고 모여있어서 그냥 다 죽었어요. 쟤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무빙 치면 내가 못 맞출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헬하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무난하게 깨는데? 참고로 컴퓨터가 별로 안 좋으면은 이 헬하임에서 렉이 진짜 개 오지에 걸려요. 보스 좀 잡아볼까? 헬로. 오, 근데 이쯤 되니까 확실히 피가. 이 페이지 있는 친구인데요. 이 페이지가 나오기 전에 죽어요. 엉덩이. 다른 방을 다 둘러보는 게 좋을까요? 플렉스하고 용 잡으러 가는 게 좋을까요? 아, 지금 고민인데? 다른 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둘러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다 죽었어. 모여있음 다 죽는 거야. 아, 한 대 맞았다. 제발 피흡. 마지막 상자예요. 와, 오토에임이 나왔네. 오토에임은 대충 쏘면 그냥 다 맞는 거. 아, 근데 이게요. 아니에요, 포기할래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용이랑 싸우잖아요. 용이랑 싸울 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용이 겁나 개큰데요. 어딜 쏴도 다 맞거든. 오토에임 필요 없어요. 지금 딜이 중요해요. 하드에서는 어, 얘 중간 보스 나왔네. 3탄 중간 보스. 중간 보스면 뭐해? 아니 3탄 보스네. 중간 보스가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보스급 애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안녕 얘들아, 엄마 벌써 다 죽었니? 너무나도 약하구나. 다 죽어, 다 죽어. 다행히도 계속 풀피가 유지되고 있군요. 아주 좋습니다. 중간 보스 잘 가고. 오, 이제 은근 버티네. 아, 한 대 맞았어. 괜찮아. 플렉스 해버렷! 채우고. 다 잡았네요. 자, 다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보스가 막 세 마리 나오고 그럴 때도 있거든? 그때까지 잡았던 보스들 있잖아. 그런 판이 진짜 재밌어요. 무기가 좋을 때. 자, 이제 대망의 드래곤을 잡으러 가봅시다. 드래곤은 세 마리 안 나오나요? 아, 하드에서도 그렇게는 안 나와요? 사거리 증가. 왼쪽은 상점이고 오른쪽은 황금 접시인데 여기에 코인 100개를 받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 딜스 퍼센테이지 데미지. 이게 이제 용 전용 무 신발이에요. 용 전용 신발 딜범. 이제 스피드업을 포기하고 이 딜 신발로 가서 최대한 용을 빠르게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랑 싸우기 전에 총 3번의 보스를 소환해서 싸워야 돼요. 자, 레버를 당기면은 보스가 나오고 주변에 잡목들 좀 나오는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넌 뭐야, 왜 녹았어. 자, 두 번째. 녹았죠? 녹았죠? 잘 가죠? 자, 세 번째가 좀 많이 문제인데 방패병이에요. 방패병 3마리가 나오는데 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방패 공격을 최대한 빨리 뒤로 돌아가가지고 죽여야 돼요. 무서워. 아, 잡았어. 와, 녹았어. 야, 용 나와 이제. 뭐야, 딜! 잠시만요, 딜! 네? 잘 가요. 네? 어? 드래곤 맞아요? 야, 너, 너 하드 난이도잖아.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벌써 허걱되면 어떡해. 미안하다. 야, 좀 너 멋진 모습 좀 감상시켜주려고 했는데 신발이 너무 강했다. 오. 깔끔하게 스토리 따위 개나 줄하지. 리듬 게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BPM 하드 난이도 아주 쉽게 템 조합이 잘 맞춰지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깰 수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네요. 네. 여러분들도 구매하셔서 한번 꼭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풀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택시 미션비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끼마 사탕씨도 고마워요. 아 나 이렇게 녹을 줄은 몰랐네 진짜. 아 충격이었어.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BPM 하드 난이도 공략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정녀. 이건 솔직히 무기빨입니다. 내가 부정할 줄 알았지? 인정.